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요거는 이제 탕수육이고요. 요거는 주먹밥이에요, 주먹밥. 이게 이제 김치 소세지인가 그런데 안에 또 이제 치즈가 있나 봐요. 그리고 요거 양파는 이건 이제 춘장에 찍어 먹고요. 안 보이는데 여기 춘장이 있습니다. 앞에. 춘장이 있고요. 춘장에 찍어 먹을 거고. 이제 중국 음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깻잎무침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일부러 이제 김치는 안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방해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탕수육은 밀키트인데 야채랑 이건 제가 추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냉동인데 전자레인지 돌린 겁니다. 예, 일단은 예, 탕수육부터. 와 맛있겠다. 자 여러분, 자다 같이 아 보들게요. 그냥 맛있겠죠. 근데 중국 음식 먹을 때는 이렇게 이거 춘장에 양파 찍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방계형님이 바쁘신가 보네. 맞다. 주먹밥, 예. 주먹밥 안에 한번 반 갈라볼까요? 안에 이렇게, 예. 치즈가 있다는데. 보인다. 짜잔, 예. 보이죠? 치즈. 아까 이제, 전자레인지 돌린 지좀 돼서 약간 좀 굳었는데, 예. 바로 돌리면 이제 진짜 쭉 돌아가겠죠? 이제 김치볶음밥 먹는 느낌? 깻잎무침도. 예. 맞다. 하여튼 요거는 요거 하나만 먹어도 뭐 이제 가볍게 끼니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막 바쁜 현대인들, 직장인들 아침에.
물도 좀 먹고. 하여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고요. 지금 시간은 2022년 5월 6일 저녁 9시 53분입니다. 어린이날은 이제 끝났죠. 탕수육에 찹쌀 탕수육인가 봐요. 쫄깃쫄깃하네. 또 이제 주먹밥. 탕수육만 먹으면은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이제 주먹밥을 준비했는데 괜찮네요. 밥하고 한번 같이 먹고. 진짜. 깻잎 무침도. 이거 깻잎 무침 하여튼 마트에 산 건데 맛있네요.
그냥 뭐 공장에 나온 거죠. 물도 좀 먹고. 보신 분들 다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막 땀나요. 이제 슬슬 에어컨을 준비해야 되나? 배부르다 이제.
아, 이거 튀까 식초가 이게 지금 양파가 3개 겹쳐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식초가 얼굴에 튈까봐 그냥 한꺼번에 먹어야지. 근데 생각보다 빨리 먹었네요. 어메. 잠시만요. 의자에 흘려갖고. 다행이네요. 국물이 많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네. 깻잎 무침, 예. 두 개에 나왔네요. 금방 먹자. 당근도 좀 먹고.
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